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15년 동안의 계획이 반영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계획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이번 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계획이 최종 결정됩니다.